헤어지자라고 유병수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. 일단 백입니다. 내가 찬 거다 이 새끼야 라고 전해도 돼요.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. 엄청 좋은 날이지. 우리 딸 기빠진 날인데.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. 남자는 망하는데야 세상은 좀 안 돼. 우리는 별로 안 친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밀을 알죠. 오케이. 잘 쓸게요. 고마워요. 이걸로 주세요. 아니, 이 주변에 다른 것 좀 주세요. 막 잡아요. 네? 출발합니다. 귀신 봐요. 됐어요? 혹시 애도 만난 적 있어요? 가요. 집 아직 비어있어요. 아니 내가 그쪽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? 미안해요. 그렇게 막 뭐라고 친구. 아 지는 거예요? 뭐야 진짜? 미친 생각해봐. 시체 맞은 손을 어떻게? 아 그 손을 어떻게 잡아? 그러면 안 된댔지. 그건 저 그래. 지지름 때. 응, 지지야? 맨날 주위 사람 만지니까 더럽지. 죽은 사람이 더러워? 어? 어. 귀찮게 안 할게요. 같이 가요. 나쁘다, 진짜. 왜 때려? 왜? 백동주, 졸지 마. 예뻐요. 멋있다고요. 아니 근데 굉장히 나 좋아하는 거예요. 네?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짬뽕 먹을 거죠. 이제 이끈 옷 전화할게요. 일단 우유 오시고. 아, 이거 같이 먹으려고. 아, 그래요? 고마워요. 지금도 옆에 있어줘서. 가요?
이러면 되나요? 좋아해요. 혹시나 부담 줄까봐 내 마음 계속 꺾고 눌렀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. 너무 신경 쓰여요. 그렇게 재밌게 먼저 보세요. 미안해요. 당신이 아마 믿지 않았던 거.